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. 이 총리는 목포 제주 간 해저 터널의 추진 의사를 내비쳤고 지지부진한 해남 하원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펜션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.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윤영일 의원은 전남지사를 지낸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목포 제주 간 해저 터널 사업을 따져 물었습니다. 이 총리는 해저 터널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작년과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빠듯하다는 걸 알면서 총리가 이것을 꺼내기는 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. 그렇다면 미리서라도 먼저라도 이 추진을 위해서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라도 시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그 문제 포함해서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. 20년 넘게 허허벌판인 해남하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. 이 총리는 전남 지사 시절 추진했던 카지노 조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펜션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. 정부가 발표한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 의 일환으로 오시아노를 펜션 단지라든가 그런 대상으로. 농도의 수장을 지낸 이낙연 총리에게 국가 예산의 3.1%에 그치고 있는 농업 예산 확대 등 농어촌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.